미국은 무인기에 강력한 레이저포를 장착해서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설 계획입니다. 제임스 시링 미 미사일 방어청장은 레이저포 장착 드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. 시링 청장은 지난 19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강연에서 보잉 747 여객기 대신 더 가볍고 비행 고도도 훨씬 높은 드론에 레이저포를 달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를 곧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